1마이크론 정도의 거칠기를 가지는 아주 미세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홍자를 써서 홍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한의사들이 다양한 침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진흥원 홍보영역팀 김옥숙입니다. 오늘은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의학 선진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B2랩을 찾아와봤습니다. 한의학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B2랩 정보수 대표님을 만나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B2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보수입니다. 한 2년 전 광학 및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기술을 가지고 한방, 의료, 치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의료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 B2랩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는 학부 때는 동서류공학을 전공했고요. 석사 때는 시스템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융합을 하는 학문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료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광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의료기기 개발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 후에는 한국정기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정부출연연구소 의료기기연구센터에서 10년간 신제품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한의학 선진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레이저 표면 처리 기술을 한방침에다가 입혀가지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한방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미세 패터닝을 가지는 한방침입니다. 처음에 개발될 때 한방침은 거친 표면을 갖는 한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있다 보니 이걸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침이 최근에는 거칠게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일환으로 한방침 표면에 레이저를 통해서 표면 처리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 맞을 때 거칠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방법은 1마이크론 정도의 거칠기를 가지는 아주 미세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나 한의사들이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고요. 효과는 나타나는 그런 침이 되겠습니다. 마술 같은 효과군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앞에서부터 1.5cm 정도 되는 부분까지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지갯빛까지 납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마이크론 정도의 거칠기가 생기는데요. 그 거칠기를 통하면 빛들이 반사될 때 무지갯빛깔을 띈 한방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홍자를 써서 홍침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한의학 선진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시고 지원 받으신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의료기기 개발을 할 때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한의학 선진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허가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요. 제품을 빨리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방 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부 때 동서의료공학이라는 것을 전공했는데요. 한의학과 서양의 의학을 동시에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동양의료기기, 서양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배우게 되었었고요. 그런 과목을 수강하면서 한방의료기기가 서양에 있는 의료기기에 비해서 다양성도 부족하고 개발도 많이 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개발을 하게 된다면 꼭 한방의료기기의 신기술 개발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던 한방침이 개발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친구 경락학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은 다양한 한방침이 존재해야 되는데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 한방침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 네. 제품이 개발이 된다면 전국의 친구 경락 교실에 배포를 해서 한의사들이 다양한 침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고 계신지 중장기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홍침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3년 상반기 정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출시된 후에 한의사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의학 교실에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지금 있던 한방침을 넘어서 약물 전달 기능을 가진 한방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 한방침은 기존의 약침 개념이 아니라 한방침을 자침하고 있는 동안 약물이 전달될 수 있는 한방침이 되겠습니다. 기존 약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기존 약침은 한약 제제를 주사기처럼 보이는 곳에다가 넣고 그 주사를 약물을 주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방침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그 약물 전달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바로 극부적으로 일어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방침에다가 저희 미세 패턴을 넣고 미세 패턴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 패키징이 돼 있고요. 패키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할 때마다 서서히 약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방침을 자침하고 꼬는 동안 약물이 서서히 전달되는 그런 약물 전달 기능을 가진 한방침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이외에도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품이 상용화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한의원에서 홍침을 맞아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